여기는 봉천역 쪽이고요. 여기에서 지도상으로는 위치는 얼마 안 되는데 언덕이 좀 있습니다. 언덕이 조금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뒤에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. 아니, 바로 한번 볼까요? 영상 언덕 정도를 이렇게 보면 평지 같네요. 여기 굉장히 좀 상당한 언덕인데 언덕이 좀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멀지 않은데 언덕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언덕이 요정도 있어서 역하고는 가깝지만 하여간 봉천동은 근데 봉천역 뭐 어디든 언덕이 다 있어요. 조금씩 여기서 근처 아니면 지금 여기는 원래 제가 요 건물을 찍으려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그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방을 나한테 구해야지 지금 자기 방을 빼달라고 방은 다른 데서 구했다 그래서 근데 고분 방 옆방이 또 나와서 온 김에 겸사겸사 찍습니다. 500에 35만원이네요 거의. 그러니까 300에 37에 관리비 6만원 요렇게 여긴 지금 나왔어. 반지하고요 좀 반지하고 언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대신 사람은 여기는 다니지 않는 창문 같아요.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되게 뭐가 있네요. 따로 베란다식으로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. 베란다식으로 공간이 좀 있고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. 사실 3m20 정도 2m70 방은 뭐 많이 작진 않습니다. 분류형이고 많이 작진 않은데 그래요. 내가 뭐 봉천역에 더 좋으면 봉천동으로 얻는 거고 근데 서울대 입구에서 이 정도도 다 반지하 요만할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신대방역도 반지하 요 정도면 일가격 할 것 같네요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